정준석 국방부조석 일병 정준입니다.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 함께 만드는 세상, 문턱은 낮게, 시선은 갖게,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 써주시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몸이 불편해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을 찾는 당신들의 삶은 응원합니다. 화이팅!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사랑합니다. 외적인 장애가 불행한 게 아니죠. 진정 불행한 건 아무런 꿈을 갖지 못하는 마음의 장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은 꿈꾸는 자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이 함께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쁘시죠? 저도 참 기쁩니다. 그동안 많이 나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편견을 벗고 서로 소통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서로의 차이와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뜻깊은 시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32돌을 맞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사랑의 메시지를.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따뜻한 추억 만들기에 동참해주신 국방부 홍보지원대원들이 있습니다. 네, 마음과 마음을 이어준 가슴 따뜻했던 시간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불어로 미랄이란 의미의 이름을 가진 이곳. 이곳에 가면 조금 특별한 파티쉐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느리고 더딘 손길이지만 정성스레 쿠키를 만드는 이들은 바로 자폐성 장애인들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자폐성 장애인들은 총 4명. 지난 2010년 5월부터 조금씩 제과제빵 기술을 익혀서 이제 그들이 만든 쿠키를 판매하기 시작한 건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톱스타 연애사병들의 깜짝 방문 때문인데요. 인사 한번 해볼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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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오늘 만든 쿠키는 더 달콤할 것 같죠? 그런데 네로라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라도 해내기는 매한가지. 너무 긴가요? 다시 해야 되나? 다시 해야 돼요, 이거. 2년 동안 깨부리지 않고 한 길을 걸어온 레그렌느의 파티쉐드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쿠키를 만드는 일보다 값진 건 자폐성 장애인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하는 것을 배워간다는 것. 처음엔 혼자 만들기도 버거워하던 이들이 이제는 낯선 이들에게 쿠키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느리고 작업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 레그렌느 안에서 자폐성 장애인들은 어엿한 사회의 일원입니다. 네, 오늘 이곳에 와서 체험을 해보니까 장애우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건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편견들이 정말 힘들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곳에 와서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고 갑니다. 지난 14일 주말, 이곳에서는 천사들의 또 다른 도전이 이루어지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 천사들과 함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주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면 이제 아이들이 조금 좋아지는 거 되게 좋아요. 자폐성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오늘 더 즐겁게 산행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연애 사병들이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손으로 왔다가 저쪽 손으로 왔다가 혼자 계속 그러고 있어요. 요한이 잘 못하면 주사 맞는다? 이따 주사 맞을 거야? 주사 맞을 거야?
이 산악 모임의 대장인 남기철 씨가 자폐아인 아들 남범선 씨를 데리고 산행을 처음 시작한 것은 17년 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과 마음의 회복을 주기 위해 시작된 산행 모임은 이제 자폐성 장애인과 보호자들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됐습니다. 자폐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서로 좀 떠있고 오니까 좀 뿌듯하고 좋네요.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자폐성 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자폐성 장애인들이 한 걸음 두 걸음 세상을 향해 나오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이들의 두 손을 꼭 잡은 짝꿍들 때문인데요. 준호가 저를 끌고 왔어요. 날씨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등산하고 이러니까 저도 간만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시간을 남한테 배려하면서 여러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다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의 배려가 많은 사람들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매주 산에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매주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기쁨과 함께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네, 희망은 위대하다는 말. 아, 정말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기적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기회가 되면 저도 다음 산행에 한번 동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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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 모두가 미랄이 돼서 우리 자폐자 사랑을 높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